자, 5번 보겠습니다. 포소학제 적응성이 있는 것은? 자, 포는 일반적으로 뭐로 구성되어 있죠? 자, 포원액과 그다음에 물로 자, 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는 주된 소화적인 뭐예요? 지식이죠. 그래서 거품을 만들어 가지고 유류면을 덮어서 지식하는 소화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적당하다? 자, 바로 기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솔린 화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칼륨이나 리튬이나 인화할륨 같은 특히 칼륨 같은 경우는 이제 포가 주된 성분이 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칼륨에 물을 갖다가 방사하게 되면 포를 갖다 방사하게 되면 자, 수소 가스가 발생해 가지고 폭발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죠. 그다음에 알킬 리튬, 알킬 알루민도 물과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마찬가지 인화 알루미늄도 자, 물과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1번, 2번, 4번 제외한 3번 가솔린 화식 유리 화재만 적응성이 있는 거죠. 이 문제에서는. 자, 3번입니다. 자, 6번입니다. 액화 석유 가스 LPG한 성질로 들린 것은 자, 1번 주성분은 프로판과 부탄이다. 자, 프로판. 자, C가 3개, H 8개짜리죠? 그 다음에 부탄이다. 자, 부탄은 C가 4개, H가 10개짜리 이렇게 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천연고무를 잘 녹인다. 그렇죠? 물에 녹지 않으나 유기용매에 용해된다. 공기보다 1.5배 가볍다 이랬어요. 그럼 공기보다 1.5배 어떻게 됩니까? 가벼운 게 아니라 무겁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1.5배가 무겁다. 그럼 무겁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기체 비중 또는 이 증기 비중 자, 또는 뭐 밀도 기체 밀도, 증기 밀도 이렇게 보는데 요건 어떻게 구한다? 공기의 평균 분자량 29잖아요. 자, 29에 대한 자, LPG의 분자량, 자, 비를 따져보니까 이게 자, 약몇 배? 1.5배 정도 나오더란 얘기예요. 물론, 프로판과 부탄에 몇 퍼센트로 해가지고 얘를 혼합을 시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대략적으로 보니까 평균적으로 1.5배 정도, 자, 어떻게 되더라? 이 프로판, 즉, LPG가 더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참고로 LNG라는 게 있죠. 액화, 천연가스입니다. 액화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공기보다 어때요? 가볍죠? 자, 그런 것만 우리가 구분하면 이 문제도 쉽게 정리되는 겁니다. 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자, 7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7번 어떻게 보면 또 생소할 수도 있어요. 문제 자체가. 자, 물리적인 폭발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봤는데, 물리적 폭발은 말 그대로 폭발이 일어날 때 어떻게 물리적인 변화에 의해서만 폭발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물리적 폭발하고 화학적 폭발이 있는데 화학적 폭발은요. 화학 반응 즉 화학 변화를 갖다 거친 과정들이 전부 다 화학적 폭발에 해당이 됩니다. 자, 분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그다음에 증균 폭발 같은 경우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화학적 폭발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증기, 보일러 이런 것들은 자, 물리적인 변화만 나타내기 때문에, 자, 뭐로 본다? 물리적인 폭발로, 자, 구분해서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주수소화 시 가연물에 따라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의 연결이 틀린 것은 물어봤네요. 자, 1번. 탄화칼슘이 물하고 반응했을 때 뭐가 나온다? 아세틸렌 나온다. 그렇죠? 자, 2번요. 탄화 알루미늄이 자, 물과 반응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메탄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것들 뭐 주로 나왔던 거죠. 그다음 인화칼슘은 물과 반응했을 때 자, 포스핀 다른 말로 요거 갖다 뭐라 합니까? 인화수소. 자, pH3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수소와 리튬. 이렇게 표현하죠? LiH. 자, 수소와 리튬은 물과 반응했을 때 수소를 자, 발생을 한다. 그 다음에 아세틸렌은 C2H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틀린 것은 몇 번?
자, 2번이 되고요. 나머지는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개별적으로 타나칼슘은 아세틸 나온다, 이나칼슘은 포스핀 나온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별도로 물어본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만 잘 해주시면 이런 것도 어렵지 않게 우리가 풀 수 있는 거죠. 자, 9번입니다. 요게 상당히 생소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지요. 자, 새로 나온 겁니다. 산림화재 시 수화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물의 첨가는 증점제로서 적합한 것은 뭐냐? 자, 증점제. 이거는 뭐냐면요. 산불화재 같은 경우는 대단히 열이 크게 발생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방울의 크기가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가면서 전부 다 증발돼 버리니까 물방울의 크기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어디까지? 아래 깊숙이까지 침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뭐다? 증점제다. 이렇게 자,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에틸렌 글리콜입니다. 자, 이거는 뭐죠? 우리가 보통 부동액으로 쓰는 거예요. 자, 부동액.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포타슘. 카보네이트. 포타슘은 뭐냐면은 우리가 칼륨이라는 거죠. 칼륨. 그 다음에 자, 카보네이트. 그러니까 포타슘, 카보네이트 이렇게 쓰니까 자, 이거는 뭐 탄산, 칼륨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암모늄 포스페이트입니다. 자, 이 암모늄 포스페이트 같은 경우는 뭐야? 자, pH. 자, pH는 수소 자, 이온 지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pH의 완충제 역할 정도 하는 자, 그런 거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pH 완충제 또는 뭐 조절제. 자, 그 다음에 4번에 소디움은 뭐냐면은 나트륨입니다. 나트륨. 자, 나트륨인데 카복시 메틸 셀룰로스죠. 나트륨 카복시 메틸 셀룰로스 또는 카복시 메틸 셀룰로스 나트륨 해가지고 자, 요거에 머리글 따서 뭐라 합니까? CMC 소화약제 이렇게 합니다. 이게 산림화재 쓰는 증점제예요.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새로 나왔기 때문에 향후 다시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따라서 요 관계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약자를 줄여가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자, 바로 CMC다. 이렇게 얘기한다. CMC. 자, 10번. 조연성 가스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 조연성 또는 지연성. 연소를 자, 도와주거나 연소를 지속시키는 자, 그런 가스죠. 자, 여기는 뭐예요? 산소죠. 일산화탄소, 가연물, 수소, 가연물, 부탄도, 가연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연성 가스니까 우리 연소 의미 한번 써보죠.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12.5에서 얼마? 74, 그죠? 그 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는 4에서 얼마? 75. 부탄은요, V1884로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자, V19, 8월. 이게 이제 지금 뭐냐면 두 가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8에서 8.4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1.9에서 8.5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둘 다 쓰기 때문에 이런 정도 같이 알아주면 되겠네요.